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오랜 작정 기도와 시간을 가지면서 주신 말씀도 받고 결단하여 가족 구원을 위한 선교사의 부르심이라는 선한 뜻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하게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에서 불러내시어 궁핍과 연단,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문제까지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허락한 자리에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 생각됩니다. 제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콜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에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 주실 주님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와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자 다니엘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헌금과 물품을 전달하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신실하게 기억하며 후원하는 것에 기뻐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축복하며 감사의 서신을 보내는 내용과 배경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기뻐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넘치는 기쁨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헌금과 물품을 통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크게 받아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후 어느 시기에 교회를 뒤로하고 복음 전파의 여정을 떠났을 때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오래전에 떠난 자기를 끝까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여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어도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로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함께 교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주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의 비전에 참여하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요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기도해 주시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직장에서 10년을 생활하고 2000년 1월에 동료들과 함께 IT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사는 동서로부터 건물을 건축하여 요양병원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와 처형은 불심이 아주 강한 불교 신자이고 동서 누님과 동생도 출가한 스님이었습니다. 신축하겠다는 요양병원도 동서 누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도심 속 사찰 옆이라 종교의 다름으로 인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선한 목자교회를 떠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기 위해 작정기도를 시작하였고 믿음의 동력자들도 함께 중보기도를 하였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를 넘어 이제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위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1에서 22절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후 병원 건축이 시작되고 준공을 두 달여 앞둔 2016년 4월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족 구원을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공을 앞두고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고 동서 가정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작정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신 말씀도 받고 결단하여 가족 구원을 위한 선교사의 부르심이란 선한 뜻에 순종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서를 대리하여 맡겨진 일들이 건설사와 소송을 진행하며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을 하였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여러 금융권을 찾아다니며 공사비용 대출도 알아보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들과 장려 공사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의료법인 인허가 준비를 위해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그동안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보낸 1년의 시간 동안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어 대출을 하여 생활하였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익숙하지 않은 건설 현장에서 다치고 넘어져서 응급실에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영과 육으로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파송 선교사 사명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음을 알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공사 현장 옆 동서 누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절에 가서도 땅 밟기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리마다 찾아가서 예수님 섬기듯 마음을 다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힘이 되고 큰 기쁨은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부산제일감리교회와 목사님, 속회와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중보자로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에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청년들이 모인 열린교회 부장으로 금요 찬양팀과 예배팀을 섬기며 공동체 일원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성실하게 중보해 주시며 부산에 출장과 장례가 있을 때는 직접 찾아서 위로와 격려, 기도로 섬겨주신 것이 큰 힘이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동역자들의 위로함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니 주님이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건설사 부도 후 1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요양병원 건물 준공과 병원 개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신 주지 스님은 늘 미안하고 고맙다 하시며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면 매번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동서 가족들도 어려울 때 함께한 형제를 통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위로와 사랑, 중보의 사명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남이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와 예수 동행 속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그 싹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한 12절 말씀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전도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고통, 구타와 조롱, 감옥에 갇히고 다시 쫓겨나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감사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나의 약한 부분,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며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외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넉넉한 만족의 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지배받지 않고 평안함과 넉넉한 만족의 여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과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려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부산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삶의 자리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병원을 개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세상적 기준의 가치관을 가진 동서와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제 생각과 다름으로 인해 병원 경영을 하는데 서로에게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 관점에서 관행이라고 타협하기를 바랬는데 제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복음 들고 파송된 자리에서
거룩함과 정직함이 없으면 그들에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도와 고민 가운데 더 이상 계속되면 형제의 우애도 깨어지고 복음의 문도 닫힐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원 후 6개월쯤에 아내와 기도원에 올라가서 믿음의 결단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또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분명하고 간단 명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은 하였지만 병원을 그만둔다는 것이 다시 일자리를 잃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죽어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산에서의 시간을 통해 저희 가정에 분명한 믿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그곳에서의 2년 동안은 경험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자족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기로 하나님 안에서 단순하게 결단하니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담대함을 넘어 큰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과 모든 가정을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했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위로의 마음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복귀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던 중에 이전 IT 회사 대표이사가 췌장암으로 인해 건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던 일들을 병행하며 어려워하는 일들을 돕고 건강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지만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소천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족들은 자신들이 회사를 감당할 수 없으니 저에게 인수를 하든지 파산을 신청하여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인수 자금도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도 해야 하기에 한 달간의 말미를 달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며 또다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약속시한 며칠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필요한 인수자금만큼만 정확하게 융통받게 하셔서 주식과 회사를 인수하고 2019년 12월 말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기를 결심했을 때의 상황은 최악의 경우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최선의 것으로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따라 믿음의 순종만 하였는데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업장에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배가의 매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기업, 복음에 통로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주님의 기업으로 사용하시고 부름받은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인내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제가 19대 종손인 종갓집에서 제사가 폐하여지고 추도 예배로 변화되는 역사가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가정이 먼저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흔적을 증거할 때 믿음의 신뢰가 가족들과 주변 친인척들에게도 흘러가서 3년 전에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작년 10월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 우리 가정만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이 가족들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어 장례 절차를 기독교 예식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영적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뵙고 기도해 드릴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입술의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장남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에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도록 복음 전한 것에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례재단에 나흘 동안 찬송가게 흘러나오게 하시고 입간할 때는 가족 앞에서 제가 대표기로 고인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해 선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발인예배와 하간예배 때는 교구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예식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가장 보수적인 작은 아버지께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평생 장례식을 다니며 이번 형님 장례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가족 구원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이미 우리 가문에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살게 하시면서 그저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코로나 이후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로 연합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예수 동행 속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렵고 힘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예수 동행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동역자 있음이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이 힘을 받고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주님을 바라보며 연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만만치 않은 능력 있는 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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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능력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만만치 않은 능력 있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아버지 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돌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